지난 21일 우리 학교 행정관합 잔디광장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관악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 한마당 2017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반려동물 건강상담, 미용과 같은 유익한 서비스부터 동물 미로, 발도장 만들기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정오부터 접수처를 통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반려동물 올림픽 사진 콘테스트는 사전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우승한 팀에게는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었으며 행사에 흥을 돋우는 축하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 이제 견주와 묘주들에게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함께 오셔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자리고요. 반려견이 느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새로운 기업들과 업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다양한 기업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가장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이제 논의 후 이렇게 같은 많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고 얘네들이 저 평소에 친구들을 별로 못 만나서 좀 그랬는데 여기 와서 되게 많은 강아지들 있고 뭐 좀 잘 노는 것 같아요. 수의과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관악구청과 함께 주최한 행사는 예년보다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다진 우정이 동물에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SCB 뉴스 박혜준입니다.